자, 0보다는 크고 시그마1, 시그마2 대소관계가 있을 때두 확률 변수 x와 y는 각각 전조분포 n, 10, 시그마1의 제곱. 자, 이거 메모 좀 펴주세요. 이거. 그죠? 당연히 잡아 끌어가지고 여기로 내려줘. 아니, 너무 아니, 이까지. 저거 보이게 하고. 자, 볼게요. 시그마1의 제곱. 요게 fx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따르는 변수를 y라고 할 건데, 이거는 gx라고 한대요. 그럼 일단 평변이 어때? 평변이 같으니까, 같은 x는 10에 대하여 지금 대칭을 하고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시그마1과 시그마2가 대소관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. 지금 그러면은 시그마2가 더 크다는 거는 얘가 분산이 더 크다는 거고, 그럼 더 퍼지는 거야? 더 뾰족한 거야? 퍼지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얘가 더 퍼지고 얘가 조금 뾰족한 형태.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다른 아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유추를 할수 있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요인마가 뾰족한 놈이니까 이의 거라서 fx, 인마가 넓적한 놈인데 얘 거라서 gx라고 일단 쓸게요. 그 다음에 대칭되는 요 지점이 몇이라고요? 평균 10이니까 10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10보다는 크고 AB 대소관계가 뭐 여기 A고 얘가 B일 때 AB에 대하여 자 확률 요거랑 요거는 같고요. 자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얘가 더 중요해요. FA랑 GA가 똑같다. 이 A라는 지점에서 FA 값과 G 값이 똑같대요. 그럼 그래프에서 어느 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? 그치 교점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지점, 요 지점이 뭐란 얘긴 거예요? 이게 A다라는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. 그러면은 첫 번째 P, 10에서 A까지 X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. 맞아? 자, 요 아이가 지금 P, 10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고요.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X의 확률. X 확률이라는 거는 이 검은 색깔 좌표, 검은 색깔 그래프. 검은 색깔 그래프. 자, 이게 지금 평균에 가까운 애기 때문에 이 확률과 같은 값을 가지려면 B는 굉장히 멀리 있어야 돼요. 이해가? 그럼 B가 일단 조금 말이 안 되게 그리긴 했지만 한번 이쯤 있었다 칩시다. 그럼 얘가 A에서 B까지인데 요두 확률이 지금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자,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. 자, 그럼 기역. FB와 GB. FB와 GB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. FB 같은 경우는 요 F의 B 값 요거 얘기하는 건 거죠. 맞아. 이 아이의 y 값. 그다음 GB 같은 경우는 파랑이한테서 요값 얘기하는 건 거죠. 지금 내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이 아이는 넓적한 그래프고 이 아이는 뾰족한 그래프란 말이에요. 그럼 이 교점을 지나치는 순간 역전당해요. 그러니까 원래 얘가 더 높았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순간 GX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럼 이걸 지나쳐서 B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GX랑 FX 아니 GB랑 FB를 비교하면 누가 더큰 거야? GB가 크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. 맞고요. 그 다음에 니은은요. 난 저거 어떻게 했냐면 EA가 B 플러스 10보다 작다는 거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. 근데 이 그래프에서 해석하기 쉬운 거는 길이로 나오면 EA랑 B랑 10이잖아요. 그러니까 A랑 B랑 10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요 길이란 말이에요. 왜냐면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길다는 거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그래서 나 그냥 이 EA를 그냥 A 더하기 A로 나눴어요.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? 이게 말이 맞는지 보는 거야. 자, 그러면 보세요. A보다 B가 더 크니까 A를 하나 이쪽으로 이항할게요. 그 다음에 10을 이쪽으로 하나 더 이항해볼게.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몇은? 10은 B 마이너스 5보단 짧다. 이거 길이로 해석하자고요. A 빼기 10이라는 거는 이 길이야, 이 길이. 요 길이. 그 다음에 B 빼기 A라는 거는 이 길이가 되는 건 거죠. 근데 이게 평균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길이보다 이게 충분히 길어야지만 같은 확률을 가질 수가 있는 건 거야. 그럼 얘 맞는 거야, 틀린 거야? 맞는 거야. 얘가 무조건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도 맞고요. 그림상. 다음, 디귿인데, 디귿은 10에서 C까지 Y. 이 GX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. 저게 0.25래. 야, 듣고 있느니. 0.25래. 자, 0.25라는 거는요, 이 숫자의 의미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요 위에는
지금 뭐 G가 뭐보다 작으면 0.25라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또 Z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화, 그러니까 표준화식도 아니에요. 그럼 0.25는 도대체 왜 나온 거냐면은, 자, 그림 잘 봐요. 이 F 함수에서 요점이 A를 담당하는데, 요 아이의 이 절반만 다도 하면은 이 절반, f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n은 총 몇이 돼요?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총 몇이 되죠? 0.5가 된단 말이야.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게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다는 거는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, 그러니까 x가 10보다는 크고 A보다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0.25예요. 얘는 0.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. 그래야 이 B가 존재할 수 있는 건 거야. 만약에 이게 0.3만큼 잡아먹으면 여기 0.3이라는 게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. 0.2만 남아버려서. 내 말 무슨 말이 되겠죠? 그래서 0.25를 언급하는 거예요. 이 아이의 최대값이 0.25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내 말 이해가? 그럼 여기 어쨌든 0.25가 됐어. 이거는 이 F 입장에서죠. F 입장. F 입장에서 요까지가 0.25가 된다면은 C는 어디서 되는 거냐면 이게 더 넉넉하잖아요. G가 넉넉하기 때문에 10에서 A까지 0.5가 됐다는 0.25가 됐다는 거는 얘보다 분명히 멀리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지점까지는 가야 이게 0.25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이해가? 왜냐면은 여기서 교점이 발생했는데 이 교점까지는 이 그래프 이 확률이랑 이 확률 더하면은 얘 무조건 더 작잖아. 그럼 C는 무조건 더 과야 0.2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럼 뭐야, 위치 관계가 A가 C보다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? 얘를 최대로 잡아도 C보다 작다고. 이해가? 그럼 얘도 맞는 거야 틀린 거야? 얘도 맞는 거고. 일단 끄시고 정리해보세요.